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뒤 해외로 도주한 33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송도의 한 오피스텔과 베트남 호치민에서 185억 원대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20억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북경찰청은 피의자를 상대로 도박 수익금을 추적하는 한편 베트남으로 도주한 총책 29살 B씨를 쫓고 있습니다.